咬碎红萝卜吃下肚，中国释出大猫熊福宝最新影片，就为了平息各界质疑声浪。푸바오에 털이 빠지거나 심하게 눌려 보인다거나 정수리에 전혀 없던 자국이 생겨 의아하단 겁니다. 左一块，右一块，明明才4岁，福宝竟然出现脱毛危机。4年前在南韩出生的福宝，今年4月因为协议期满返回中国，前往神树坪基地隔离。近日流出大量近况影像，从中可见卫生脏乱，环境堪忧。再看看福宝吃剩的竹子和胡萝卜，随意扔地上，在这种环境待久了，会不会带病菌呢？ 甚至还爆出福宝被转移到繁殖场打黑工接客，一次只要花2000元人民币，大约新台币8900元，就能近距离抚摸福宝。 센터 측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인터넷 유출 사진은 불법 촬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럼 외부인이 들어간 건 사실 아니냐는 식으로. 在南韩备受宠爱的小公主，在中国却一次被虐待，安全没保证。官方发文辟谣，表示影像都是外人偷拍，并已经报警处理。避重就轻的回复让南韩网友气炸，哭喊快把福宝还回来。还有人直接开卡车到驻韩中国大使馆抗议。 이런 악소문이 계속되는 건 국고인 희귀동물 판다를 해외로 내보내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부쩍 커진 게 배경으로 분석됩니다. 中国国宝回到祖国怀抱，但待遇似乎不尽理想。官方回复避开网友质疑，更让人担忧：福宝真的还好吗？三立新闻刘哲宇报道。